오케이. 그래서 수민이 빠졌었기 때문에 조금 추가 한번더 슈드는 우리가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전번에 설명했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스트하고 우리가 학생들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머스트는 조금 더 법적인 어떤 의문처럼 보이네. 머스트는 법적 의무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거고 슈드는 도덕적 의무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어떤 충고를 할때 쓰며 같은 표현은 ought to 이것도 처음 배운 내용일 거야. should하고 ought to하고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 이제 ought to에 대해서 새롭게 나왔으니까 조금 더 설명했던 게 예를 들어서 you should go there 하면 너 거기 가야만 된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 you ought to go there.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너는 거기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이 두 문장 모두 not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should는 shouldn't 만들면 되죠. should는 아시니까. 근데 ought to에 not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 you ought not to go there. 이렇게 ought not to do를 만들어줘요. you ought not to go there 이 식으로. 너는 거기 가서는 안돼할때 you ought not to go there 이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ought to 가지고 이제 의문문 만드는 것도 설명했었는데요. 여기 써 있네요. 제가 거기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ought I to go there? 하고 ought만 이렇게 앞으로 가고 to가 이렇게 to do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ought I to go there? 이런 식으로 이게 should I go there? 하고 같은 뜻이에요. should I go there? 이런 식으로 ought to 새롭게 만나봤으니까 설명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ad better는 조금 이따 대아파트에서 먼저 등장하게 될 거야. 아마 대아파트에서. 자, had better는 저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had better는 충고를 하는 건 should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 근데 had better는 조금 더 이제 좀 아랫사람한테 쓰는 표현이라겠어요. had better는 이거 had better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라는 뜻으로 조금 강압적이고 조금 더 should보다 좀더 강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had better. had better 자체의 뜻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또는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은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쓰느냐?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겠죠. 뭐뭐 안 하는 게 좋을 걸. 뭐 예를 들어서 그물 뭐뭐 뭐 예를 들어 우유 냉장고에 우유가 들어있는데 뭐 유통기한이 뭐한 달이 지났어.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럴 때 you had better not drink 이런 식으로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해야 돼요. 자, had better를 배웠을 때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had better가 조동사라 그랬죠. 그러면 조동사의 규칙을 그대로 따라줘야 돼.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거기 가는 편이 낫겠다 이런 얘기할 때 you had better go there 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to를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안 된단 말이야. had better가 조동사라 했으니까 이와 같이 동사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had better to go가 아니고 had better go. 그 다음에 뭐 너는 거기 여기다 not을 집어넣어서 너는 거기 가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 조동사라 그랬으니까 조동사 뒤에다가 뭐 can 같은 경우에 can swim은 cannot swim 만들면 되잖아요. 조동사 뒤에는 not만 넣으면 되죠. 이것도 똑같이 you had better not go ther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정리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는 had better 동사 원형 had better do 그다음에 안 하는 편이 낫겠다는 had better not do 해야지 여기 어디도 to를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to를 넣어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do your homework later. you had better not waste your money. waste가 동사로서 동사니까 올수 있죠. 낭비하다라는 뜻이니까 너의 돈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had better는 조만간 곧 나올 거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배우게 될 조동사로서 used to 하고 would가 있는데 일단 would 같은 경우에 선생님 would 이미 배운 건데요. 뭐에 무슨 형태다 will에 과거형이다. 과거형이다. 이러면서 이미 배운 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 맞아. 근데 여기서는 would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뜻을 새롭게 배우겠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will이 would의 과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would는
뭐였냐면은, He said, I will go there. 이거 직접적으로, 이걸, 이런 걸 보고 직접 화법이라 그래. 그가 말했습니다. 나 거기 갈 거야.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이건 직접 화법인데요. 이거를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그가 말했다. 그가 거기에 가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He said, 겉만들은 that 써서, he said, 그가 거기 갈 것이라는 것 넣으면 되겠죠. He said that he would Go there. 그러니까 뭐 그가 말했습니다. 난 거기 갈 거야. 이 말은 직접 그 사람이 한 느낌 그대로 하는 거고 똑같은 표현이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거기에 갈 것이라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would를 보고 will의 무슨 형이다? 과거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했던 게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이거는 직접 화법이니까 시제 일치를 할 필요가 없지만 얘는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뭐를 이렇게 이루어준 거다? 시제 일치를 이루어준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드는 이 우드 말고 생긴 건 똑같지만 우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우드가 무슨 뜻도 있냐면 여기에 뭐 말로 과거에 반복되었던 행동을 나타낼 때 쓰며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지 않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드가 무슨 뜻도 있다? 과거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드가. 그런 뜻도 있다. 그래서 you would hide in a closet. 너는 저 옷장 속에 숨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구나. When you were a child. 네가 뭐였을 때? 어린이, 애였을 때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미래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데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으로 똑같은 뜻의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게 누구다? used란 말이야, used. 알겠습니까? used도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used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그러면 used가 뭐로 사용됐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아, 조동사 used가 있구나. 그래서 과거에 하곤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요. 문장 한 문장인데 그냥 여기 예문 보면 I used to go to the beach every day 하면 나는 매일매일 해변가에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간다. 라는 내용. 여기에 굳이 하지 여기다가 but 여기 이 every day 뒤에다가 but I don't go there 뭐 anymore. 뭐 anymore 더 이상 아니다 할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but I don't go there anymore. 더 이상 거기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무슨 시제로 안 간다 그랬어요 여기. 현재 시제로 안 간다 했죠. 근데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 말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 이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used의 뜻이 그냥 하곤 했었다가 아니고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되고. 한다고 해서 문제는 안 생기지만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내용 속에 이 지금은 더 이상 안 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e used to be very shy when he was young. 그러니까 그가 shy 하면 수줍은이란 뜻이니까 그는 옛날에는 많이 수줍어했는데 지금은 수줍어하지 않는다라는 뜻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 방금 used하고 would하고 똑같이 무슨 뜻이 있다. 과거에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 있다 했죠. 그런데 동사에도 무슨 동사가 있냐면은 뭐 동사의 종류는 뭐 자동사니 타동사 이런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to do만 좋아하는 동사도 있고 뭐 ing만 좋아하는 동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사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 중에서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도 있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어요. 옛날에 뭘한 적이 있냐 하면은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 한 적이 있어요. 진행형이 안 되는 거. 진행형이라는 것 자체의 뜻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뭐 저기 교실 뒤로 와가지고 막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뭐 이게 스위치에 뭐하고 뭐밖에 없듯이 온하고 오프밖에 없듯이 켜지는 거 아니면 꺼지는 거둘 중에 막 둘밖에 없잖아.
그쵸? 그것처럼 어떤 동사들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거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라는 동사가 있었어. 진행형이 안 된, 대표적인 게 have가 무슨 뜻일 때? 가지다란 뜻일 때 하고, 그 다음에 be 동사가 대표적으로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였어. 예를 들어서 뭐 I have a book 하면 나는 책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지. 근데 이거 가지고 I am having a book 할수 없다 그랬어. have가 먹다란 뜻일 때는 I am having dinner, 나 저녁 먹고 있는 중이야 할수 있지만, have가 가지다란 뜻일 때는 I am having a book 이런 거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마찬가지 내가 행복하면 I am happy라 그러죠. 이거 가지고 뭐 진행형 만든다고 I am being happy 이렇게 해서 나는 행복하는 중이다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동사들을 보고 상태 동사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be 동사가 있어. 그러면 used는 뒤에 used는 상태 동사라고도 쓰일 수 있고 동작 동사라도 쓸수 있단 말이야. 근데 would는 동작 동사하고밖에 못 써. 뭐뭐 그러니까 would의 뜻을 정확하게 다 얘기하라 그러면 어떤 동작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동작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다 이런 거. 가곤 했었는데 지금 가지 않는다 할 때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상태 동사로서 안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얘기하고 싶다. 뭐 거기에 거기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 옛날에 내 어릴 때. 근데 지금은 나무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일단 있다 없다 할때 there 뒤에 be 동사 쓰죠. 그러면 there used to be 하면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었다. There used to be a big tree 뭐 there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이 뜻이 옛날에 거기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안 뜻이야.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무슨 동사라 했으니까 상태 동사라 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으로 used to 하고 would를 쓸수 있다던데, 그럼 would도 되겠네 하면 얘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면 또 설명할 거지만 일단 우리가 문법 수업을 학기 중이 아닐 때 이렇게 빡세게 나가고 있는 이유가 미리 좀 드러나야지 학기 중에 설명할 때좀더 빨리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따 나올 거거든요, 그것에. 그래서 미리 설명해 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예. 오케이. 그래서 다음 밑줄 친 조동사의 의미를 괄호 안에서 골라라. My sister can ballet dance. 그래서 얘는 능력이죠. 나의 여자 형제가 ballet dance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능력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You can feed the animals. 무슨 뜻이에요? 너는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줘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줘도 돼. 그러니까 허락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다음 Can you show me the map? 오케이. 너는 나에게 그 지도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니?라고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다? 뭐뭐 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요청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청하고 있으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Can you show me the map? 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ed can get a driver's license. 오케이. 여기 drivers 할때 apostrophe 꼭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운전자의 license 면허니까 운전면허죠. Ted는 운전면허를 get 할수 있다니까 능력이죠, 능력. 오케이. 딸수 있어. 운전면허 딸수 있어. 테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능력을 얘기하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오케이. 잠깐만 얘좀 내볼까?
다음에 could you lend me your DS 카메라? 오케이. 너 나한테 줘. 그래서 lend의 반대말은 borrow였죠. 그래서 borrow의 뜻은 바로 빌려줍니다. lend가 빌려주다 했죠. 오케이. 이 강의 다 풀어왔어? 아니, 저그 수학하고는 서랍에 놓고 놔두고 오케이. 뭐 그냥 해올 데가 없다. 그치? 아니, 그 오늘 놔두고 와가지고 오늘 놔두고 와서 언제 수업했는데, 이거? 네? 언제 수업했었는데? 저번 주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서 너 나에게 너의 디지털 카메라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있으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My sister can ballet dance. 바꿔 쓸수 있는 건 뭐예요? My sister. 그쵸. Is able to ballet dance 하고 같은 뜻이죠. My sister is able to ballet dance. 능력을 얘기하니까. 뭐, able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3이니까, is capable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My sister is capable to dance. 라든지, is able to dance. capable도 능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capable, able. 전부 다. 할수 있는. My sister is able to ballet dance. My sister can ballet dance. My sister is capable to ballet dance. 이런 것들이 너무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은 대화 파트에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또 문법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You can feed animals. 넌 동물들에게 밥 줘도 된다 하니까 can 대신 쓸수 있는 표현은 You may feed the animals. 그렇죠? 너는 해도 돼. You can feed. You may feed. 허락하고 있으니까. 또는 여러분들 수동태도 배웠으니까 수동태 배웠으니까 또 가능한 표현은 허락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죠? 허락하다. 그렇죠? 그러면 네가 허락합니까? 허락받습니까? 그러면 뭐도 가능하냐? You are allowed to feed the animals도 가능합니다. Be allowed to도 may나 can으로 바꿔 쓸수 있는 뭐뭐 해도 된다. You are allowed to feed the animals. You may feed the animals. You can feed the animals. 허락하는 표현이죠. 뭐좀더 한계에 올라가면 You are permitted to feed the animals라든지. 오케이. 그다음에 Can you help me? 하고 똑같은 거죠, 3번은. Can you show me the map? Could you show me the map? Will you show me the map? Would you show me the map? 맨날 얘기하는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같은 거죠. 해주겠니? 라고 요청하는 표현들. Could you show me the map? Will you show me the map? Can you show me the map? Would you show me the map? 그 다음에 would나 could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polite한, 공손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Ted can get a driver's license는 능력이니까 Ted is able to get a driver's license하고 같은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요청이니까 뭐 could you 뭐좀 공손하겠죠? 뭐 can you lend me? Could you lend me? Will you lend me? Would you lend me? 같은 것들로 요청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걸 ability라 그러죠. ability에 대한 표현이면 can이나 be able to. 그 다음에 permission이라 그러죠. 허락은. 그래서 you can feed, you may feed, you are allowed to feed, you permit, you are permitted to feed. 이런 것들 permission. 그 다음에 request죠. 리퀘스트 요청할 때는 can you, could you, 뭐 will you, would you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can은 능력이나 허락이나 요청 같은 것들 이세 크게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하고 과거에는 could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you may watch TV for 1 hour. 한 시간 동안 TV를 봐도 된다고.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 허락이죠. 그러니까 you may watch 되고 you can watch 되고 you are allowed to watch TV도 되겠죠. You are allowed to watch TV. You can watch TV. You may watch TV. 그 다음에 make A from B가 뭐였어요? 네? make A from B. A, B로 A를 만든다. A를 만든다. B로 이 말이죠. 그래서 얘가 재료고요. 얘가 결과물이었죠. 비교해서 뭐도 우리가 살펴본 적 있냐면 make A into B도 봤습니다. make A into B는 뭔 뜻이에요? Make A into B가 뭘까요? A를 B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번에 A가 재료고 B가 결과물이죠. 됐습니까? Make A into B는 A라는 재료를 B로 만든다는 뜻이고 Make A, A를 만든다. 결과물이죠. 재료 from B, B로부터.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어쨌든 Jenny can make dolls from clothes. 제니가 뭘 만들 수 있냐? 결과물인 dolls, 인형들을 만들 수 있다. 재료 뭐? 천을 사용해서 천으로부터 인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요청입니까? 아니면 허락입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이죠. 그러니까 Jenny is able to make dolls from clothes. 얘는 능력이죠, 이번엔. 얘는 make dolls from clothes 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야. Candy의 생략된 말이 뭔지 생각해 보시라 했는데요. I couldn't play the violin last year, but I can play the violin이 생각했죠. Violin now. I couldn't play the violin last year, but I can play the violin now. 그래서 지금 나는 작년에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허락입니까? 능력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을 얘기하는데 근데 언제의 능력이야? 부분에 과거의 능력이죠. 과거에 할 수 없었다는 무능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I wasn't able to play the violin last year, but I can play the violin now. 그래서 과거에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은 couldn't 동사 원형 또는 wasn't able to 동사 원형. couldn't do, wasn't able to do.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 다음 시 너는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 그렇죠. 허락이죠. 허락해 주는 거죠. 넌 그래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보낼 수 있다. 너는 보낼 수 있다. You can spend 무엇을? 무엇을? Your vacation을. Where? 어디에서? In 제주도. You can spend your vacation in 제주도. 그러니까 허락이니까 you can spend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다? You may spend 또는 you are allowed to spend. Be allowed to do도 된다 했죠. You are allowed to spend your vacation in 제주도. You may spend. You can spend. 해도 돼. 하고 허락해주고 있고.
다음에 나는 어젯밤엔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누구는 나는 언제 어젯밤에 어땠었다? 피곤했었지만 그러나 누구는 나는 뭐할 수가 없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I was tired last night, but I couldn't sleep 하면 되겠죠. Couldn't sleep. 그러면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이죠.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I wasn't able to sleep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I couldn't sleep. I wasn't able to sleep. I was tired last night, but I wasn't able to sleep last night. I couldn't sleep. 그 다음에 당신은 라디오 좀 꺼줄 수 있겠습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입니까? 그렇죠. 요청이죠. 요청인데 좀 polite하게, 좀 공손하게 요청했죠. 그래서 could you turn up the radio?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urn off가 무슨 동사라서 the radio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된다. Could you turn the radio off? Could you turn up the radio? 근데 radio를 안만 길어봤자 is로 했을 때는 could you turn it off? 여기밖에 못 들어간다. is.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뭐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는데 뭐 대명사로 바꿨으면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Okay. Could you turn up the radio?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완벽한 서술형 문제. 민호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능력이죠. 그럼 두 문장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민호 can speak Chinese 이렇게 할수 있죠. 민호 can speak Chinese. 그럼 이것이 능력이니까 또 같은 표현은 민호 is able to speak Chinese 해도 되겠죠. 민호 is able to speak Chinese. 민호 can speak Chinese. 이 can은 뭐 could나 would나 will이나 would 또는 뭐 may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be able to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능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Is Mino able to speak Chinese? Can Mino speak Chinese? 다음에 누구는 너는 이 말이죠. 너는 무엇을 너의 공책을 뭐 해줄 수 있겠니?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럼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요청이죠. 그러면 총네 가지가 가능하죠. 일단 너는 빌려줄 수 있겠니? 나에게 Can you lend me 무엇을 your notebook? 되겠죠. 물음표 꼭 해야 되죠. Can you lend me your notebook? 이외에도 Could you lend me your notebook? Will you lend me your notebook? Would you lend me? 총네 가지 표현이 가능한 요청이죠. Can you lend me? Could you lend me? Will you lend me? Would you lend me? 이제 대화파트에서 이제 요거 요청이랑 같은 거뭘 배울 거냐 하면 이것도 배울 거예요. Do you mind? Do you mind가 일단 무슨 뜻이에요? 너는 싫겠니? 말이죠. 만약에 내가 뭐 한다면, if I ask you 한다면, 뭐 해달라고? To lend me your notebook. Do you mind if I ask you to lend me your notebook?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Do you mind? 만약 너는 어떤지 싫겠니? 만약 내가 뭐 한다면, ask 한다면 누구에게? You에게 뭐 해달라고? To lend me your notebook 해달라고. Ask 무슨 뜻이에요? 요청하다죠. 만약 내가 너에게 lend me your notebook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너는 싫겠니? 이것도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곧 나올 거니까 미리 예고편 좀 하면요. 자, can you lend me your notebook? 이런 표현 했었죠? Can you lend me your notebook? 여기에 대해서 빌려주겠다면 뭐라 그래요?
Yes, I can.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빌려달라는 얘기인 건 똑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빌려주겠다라는 대답은 뭐냐면 No, I don't가 빌려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어떻겠니? 라고 물어본 거야. 싫겠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니 나는 싫지 않아 라고 해야지 이게 빌려주겠다는 표현이 되니까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 Do you mind로 리퀘스트 하기를 곧 대화파트에 배울 거거든요. Do you mind로 뭐뭐 해주겠니? 뭐뭐 하면 뭐뭐 해달라고 하면 싫겠니? 라고 할 때는 No라는 대답이 그 요청을 들어주는 대답이 된다라는 거 미리 조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고편 한번 예방접종 한번 해드렸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will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will은 어떤 기본적 will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배웠죠. 근데 아까 can 하면서 will을 만나본 적 있는데 상대방 할 때 뭐 할 때도 will을 쓸 수 있습니까? 요청할 때도 쓸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will이 첫 번째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요청하는 해주시겠어요? request 4종 세트라고 얘기했던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be going to 하고 will이 완전 똑같은 게 아니고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설명도 했었고요. be going to는 좀 더 모던 느낌이 든다. 그렇죠. 계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I will do my best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I will do my best 같은 경우에는 be, I am going to do my best 이렇게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이건 얘는 be 그러니까 선 설명할 때 선서 이런 느낌이라 했죠. 얘는 뭐로 못 바꿔 쓴다.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 he will help you later 같은 경우에 he is going to help you later 이 때문에 얘는 be going to로 바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will과 be going to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좀 나와 있었죠. 그래서 she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is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안 되고요. She will go shopping this Saturday. 그러면 얘는 의지인 것 같아? 계획인 것 같아? 아니면 요청인 것 같아? She will go shopping this Saturday. 그냥 이번 주 토요일 날 쇼핑 갈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의지야? 할 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하는 거야. 계획이죠, 계획. 미래 중에서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I am not going이 답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to가 있어야 되겠죠. I'm not going to go to that store again. 그 다음에 이 that이 뭐한 놈인지 조사해보려 했는데 이거 뭐한 놈이에요? that 지금까지 배운 that 중에서 지시대. 그렇죠. 지시 형용사죠. 저란 뜻이죠. 제일 먼저 배운 뜻이죠. 저 가게죠. 저 가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뜻은 생략할 수 없죠. 겉 만드는 뜻은 목적으로 사용되게 생략할 수 있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고, 배웠는데, 생략할 수 없는 저 가게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다시는 어디로, 저 가게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o, I will not go to that store again. 자, 그럼 이거 계획인가요? 의지인가요? 요청인가요? 계획. 계획일 수 있겠지만, 뭐의 느낌이 든다? 의지의 느낌이 좀 더 들죠. 나 다시는 저 가게 안 갈 거야. 뭐 그 가게에서 좀 뭐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든지, 뭐 가게가 불친절했다든지, 마음에 안 들었는 모양이죠. 그렇죠? 난 다시는 가지 않을 테다라고 뭐 하고 있어? 의지죠. 그러면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going to죠. It is going to rain tomorrow. 그래서 얘는 이런 be going to를 보고 뭐라고 한다? 얘를 보고는 예측이라 합니다. 예측.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예측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위에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봤는데 예측인 경우에는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할 거예요. prediction이라는 영어로 prediction 할 때는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그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쇼핑 갈 거다라고 계획을 얘기했으니까 she will go shopping this Saturday 해도 되고 she is going to 그쵸, go shopping this Saturday 얘는 계획이기 때문에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쓸 수가 있죠. 근데 I will not go that store again. 난 다시는 저 가게 안 갈 거야 는 의지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테다 라고 얘기하는 의지는 뭐로만 표현한다? will로만 표현한다. 됐습니까? 뭐뭐 할 계획이다 의지는 will로만 표현합니다. 뭐뭐 할 테다, 뭐뭐 안 할 테다 여기 얘기할 때 will이나 will not을 써서 할 테다 안 할 테다 라고 의지 표현은 will로만 합니다. 그 다음에 it is going to rain tomorrow는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will과 be going to가 모두 사용 가능하다 있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근데 콕 집어서 be going to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했는데요. 일단 원래 문장은 I had lunch with Andy today. 나 오늘 Andy랑 같이 점심 먹었다 라고 무슨 시제야 지금은? 지금 과거 시제죠. 근데 그 밑에 문장에 오케이. 그래서 그와 함께 내일도 마찬가지로 점심 먹을, 이거 계획이야? 아니면 의지야? 아니면 요청이야? 요지? 계획이죠, 이거. 그렇죠? 난 내일도 그와 함께, 오늘 저 점심 앤디랑 같이 먹었는데, 내일도 같이 먹을 거야. 라고 둘이 뭐 했다? 약속. 약속했다. 계획 짰다. 몇 시에 만날 건지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했어요. 했겠죠. 어디서 먹을 건지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쓰는 것보다는 will을 쓰는 것보다는 뭐가 좀 더 어울린다? I am 뭐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네요. I am going to eat lunch. be going to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겠죠. I'm going to eat lunch with him tomorrow too. 내일도 같이 먹을 계획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udent took a test yesterday. 학생들이 어제 뭐 했답니까? took a test 했대죠. 시험 쳤대죠. 그렇죠. 어제 시험 쳤어.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또 다른 시험을 언제 오늘 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뭐 의지 하고 말 테다라는 의지야, 계획이야, 아니면 요청이야. 그들은 오늘 또 다른 시험을 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의지야, 계획이야, 아니면 예측도 했지. 예측이야, 아니면 뭐 요청이야. 딱 계획이죠. 그렇죠. 시간표상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y are going to take another test today.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미래는 will보다는 뭐가 좀 더 be going to가 조금 더 많이 쓰이고 있다. 뭐 얘를 못 쓴다는 건 아니지만 be going to가 좀 더 계획된 느낌이다. 심지어 계획된 미래는 뭐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더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케이. 계속 생각해 보시고. Gio didn't wear a clean shirt today. Gio가 오늘은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과거 시제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자, 여기에 either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either. 문장 끝에 쉼표하고 있는 either에 대해서 할 말 없나요? either의 뜻이 뭐다? 또한, 역시, 란 뜻이죠, 이거. 어, 선생님, 또한 역시, 쉼표 찍고 또한 역시에는 either 말고 뭐 아니에요? to 아니에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오케이. 자, 전에 either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설명하는 건데요. A하고 B하고 대화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A가 I am hungry 이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B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면 뭐라 그래요? I am 이런다 그랬죠. 근데 A가 만약에 난 배고프지 않아 했어.
I am not hungry. 이러죠? 그랬더니 B도 배가 안 고파. 그럼 뭐예요? I am not hungry either.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건 둘 다 뭐예요? 또한 역시죠. 나는 배고프다 그랬더니 나 또한 배고프다 그러고, 나 배 안 고프다 그랬더니 나 또한 배 안 고프다라고 그러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부정문에서 either가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 이런 뜻이다. 여기다가 to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either 보면 뭐 딴 것도 혹시 생각나지 않나요? 부음 했던 것 중에 머리 복잡해지니까 지금 하지 말까? either 하고 얘들 같이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적이 없었나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이런 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뭐 일단은 지금 여러분 머리 헷갈릴 테니까 이런 것도 설명한 적 있었다 생각해 두시고, 어쨌든 not either 해야 됩니다. Not either, not either 해야지 또한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오케이. 그래서 그 지호가 오늘 깨끗한 셔츠를 안 입었는데 여기 또한 역시인데 그게 not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내일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clean one 할 때 one은 뭐 대신 왔어요? a clean shirt 대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지호는 내일도 또한 깨끗한 셔츠를 입지 않을 것이다. 여기 not이 들어가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뭐 지호가 오늘 today에 클린 셔츠 안 입었는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거 입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계획입니까? 의지입니까? 예측입니까? 아니면 요청입니까? 그렇죠. 예측이죠. 예상이죠. prediction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상할 때 뭐랑 뭘 쓸 수 있다?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be going to 쓸 거니까 난 넣어야 되니까 he isn't going to wear a clean shirt tomorrow eit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뭐다? 예측, 예상이다. prediction이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설명에는 예측이나 예상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이거 예측이나 예상할 때도 will과 be going to를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고 내일도 안 입을 것 같아. 맞습니까?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샌드위치를 좀 만들어 줄게 이런데 이거는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몇 형식인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형식도 전환해 달라 이랬습니다. 어쨌든 내가 너에게 샌드위치 좀 만들어 줄게 라는 것은 계획일까? 의지일까? 예측일까? 요청일까? 의지죠. 내가 너한테 만들어 주겠다 됐습니까? 의지 또는 계획 그 사이에 어딘가 있죠. 근데 의지의 느낌이니까 뭐 칼로 두부 썰듯이 얘는 무조건 계획이야, 얘는 무조건 의지야 이런 건 없어. 어느 쪽 느낌이 더 강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 의지에 가까운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will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만들어 줄 거다. I make 해놓고 얼른 쭉 다 봤더니 뭐가 없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무엇을 차례인 거야? you를 쓸 차례인 거죠. I make you some sandwiches. some 뒤에는 some book이야, some books야, some money야. some money, some books. 그렇죠. 두 개 내줘.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 셀 수 없는 단수형도 올 수 있죠. I make you some sandwiches. 난 너에게 샌드위치 좀 만들어 줄게. 만들어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지 계획도 세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몇 형식이에요? 동사 또 누가 뭐 한다 끊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보이고 뭐에 대한 대답 보이죠? 뭐에 대한 대답?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om이죠? what이죠? 그럼 몇 형식이야? 사형식이죠. 그럼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됐더라? I make some sandwiches. But you? For you. 하면 되겠죠. I make some sandwiches for you. 오케이. 그 다음, 너는 네 친구들을, 네 학급 친구들을 초대할 거니? 묻고 있네요. 그럼 얘는 계획이야, 예측이야, 의지야, 요청이야? 너는 your classmate를 초대할 계획이니? 그쵸, 이거 뭐예요, 이건? 이번엔 계획이죠, 계획. 아까는 의지가 강한 계획이었다면. 계획을 묻고 있는 거죠. 너네반 친구들 초대할 계획이냐? 그쵸?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뭘 쓰는 것보다, will 쓰는 것보다 뭘 쓰는 것이, be going to를 쓰는 것이 좀 더. 그래서 물어야 되니까, are you going to invite whom? Your classmate? 하면 되겠죠. Are you going to invite your classmate? 있습니까? 계획을 묻고 있고요. 뭐 초대할 계획이면 yes I will 하면 되겠죠? 하면 안 되죠. yes I am 해야죠. 맨날 낚이냐? 어? 그다음 난 너의 숙제 대신 안 해줄 거야. 계획이야, 예상이야, 예측이야, 의지야, 요청이야. 의지죠. 안할 테다. 확실하게 의지의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의지니까 뭐로만 표현 가능하다? will로만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지 않을 거다 하면 되겠네요. I will not do 하면 되겠네요. I will not do.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what에 대한 대답. 무엇? I will not do your homework.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for you 하면 되겠죠. I will not do your homework for you. 나빵 셔틀 안할 거야. 나 숙제 셔틀 안할 거야. 이 말도 I will not do your homework for you. 그래서 의지기 때문에 얘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없다. I want to 해도 되겠죠. I want to do your homework for you. 그다음 너는 그녀에게 앨범을 좀 보여주겠니?라고 묻고 있는데요. 얘는 뭐 계획이야, 의지야, 예상 예측이야, 요청이야. 요청이죠, 그쵸? 그래서 4종 세트죠. 그 중에서 여기는 뭐 해라? 넌좀 보여주겠니? Will you show? 그쭉 살펴봤더니 그게 없죠? 그쵸? 그럼 뭐 쓰면 돼, 이제? 쭉 살펴봤더니 그게 없다며. 이제 그 다음 뭘쓸 차례야, 그러면? Will you show us. for album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물음표 안 쓰면 틀리는 거 아시죠? Will you show us her album? 넌 그녀 앨범 우리에게 좀 보여주겠니? 됐습니까? 요청이니까 뭐 can you show us? could you show us? would you show us? 4종 세트 가능하죠. 그러면 will you show us her album? 이건 몇 형식인 거예요, 지금? 그거는 사형식이죠? 그러니까 her, what에 대한 대답을 먼저 떼기면 bonus야. Will you show her album to us로 삼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Will you show her album to us? Will you show us her album? 됐습니까? 오케이. 요청은 많이 없었지만 하나 나오긴 했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수는 나중에 너한테 선물 줄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획이야, 예상 예측이야, 의지야, 요청이야. 그쵸, 계획이죠. 수는 너한테 나중에 선물 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수가 줄 거야. 수 will give. 글자 많이 쓸래, 적게 쓸래? 너네 선택해. 글자 많이 쓸래, 적게 쓸래? 적게 쓰는 게 낫겠죠? 그럼 무엇을 차례야? You. 무엇을 더
gift. 그럼 되겠죠. Sue will give you the gift. Sue will give the gift to you. 그 복수 발음 이 문장의 주어를 you로 할 수 있는지, 똑같은 의미를 you로 할 수 있는지, the gift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두 문장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배운 문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문법을 막 넘나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게 방금 길게 적을 거야, 짧게 적을 거야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문법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야. 문장의 형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you를 주어로 할 수 있는지 또는 the gift를 주어로 할 수 있는지는 무슨 문법 물어본 거야. 수동태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나의 아버지랑 같이 낚시하러 갈 거야. 이거는 예측이야, 계획이야, 의지야, 아니면 요청이야? 또 계획이죠. 그렇죠? 오케이. 이번에는 좀 더 계획의 느낌이 나는 비고행식을 쓰란 말이죠. 그래서 난 낚시하러 가다는 이제는 알 때가 됐죠. 낚시하러 가다가 뭐예요? Go fishing이죠. 나는 갈 계획이다. I am going to go fishing. 어떻게? With my father, with my dad. 할까요? 뭐? 간단하게. I'm going to go fishing with my dad. 그래서 계획된 느낌이 좀 더 드는 것이 I am going to 또는 I am planning to go fishing.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하고 똑같이 계획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돌아가서 Sue gave you the gift를 you를 주어로 해서 일단 뭐 말이 되는지 안, 이거 둘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만들어 놓고 나서 따집시다. 일단 문법적인 거 먼저 따지면 you를 주어로 하면 문장 어떤 문장이 만들어집니까? You No. 다 까먹었죠, 그쵸? You will be given. 난 뭐 쓸까? What에 대한 대답 쓸 차례에요? The gift.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한 사람? By Su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gift를 주어로 할 수 있나요? The gift 주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일단 문법적으로 gift. The gift가 will be given. The gift will be given. 그 다음에 you. To you. 그냥 you가 아니라 했죠. 물론 예.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By Sue. 이 to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가장 흔한 to이기 때문에 4는 안 된다고 배웠었죠? 네. 이 문법의 제목이 뭐였어? 의 수동태 전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법도 보여? 현재, 미래 완료. 조동, 예? 미래 완료 시제. Will have PP를 배웠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미래 완료 시제 아직 안 배웠거든요. Will have PP. 조동사 있는 수동태도 여기 있죠. 조동사 BPP죠.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니까? 비동사. 아, 조동사 뒤에 비동사 와야 돼요? You will be 뭐 해야 돼요?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비동사의 원형 will be given, will are given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 will be given 그 다음에 뜻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꼭 따져보라 했죠. you will be given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요. 된다고 했죠. 된다 넌 받을 거다 라고 했고 또 거꾸로 말하기 놀이 합니까 또? 어? 넌 받을 거다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만약에 by가 되면 you will be bought 하면 무슨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했죠. 이건 the gift will be bought는 된다 했어. 선물이 구입될 될 것이다는 되죠. 하지만 you will be bought 하면 네가 구입될 거다, 네가 인신매매 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 by를 썼을 때는 안 된다라고 다 수업시간에 했던 거죠. 그쵸?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뭐 했지만 다 까먹었지만 그쵸? 맛있죠? 까먹으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메이에 대한 얘기는 메이는 허락과 추측이라 했습니다. 허락 뭐뭐일지도 모른다 했습니까? 추측이죠. 근데 추측 어디서도 배운 것 같은데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뭐였더라? must 그쵸? 뭐뭐일 리가 없다는 그는 스파일 리, he,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이런 거 했죠? He can't be a spy 였죠? 어?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드디어 다섯 번째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100% 확인하는, 100% 확신하는 추측은 must 였고, 100% 아니라고 확신하는 건 can't인데, 이 메인은, 뭐 한 어떤 느낌 정도? 그럴지도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50대 50 정도의 느낌이 매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확신이 떨어지면 may 대신에 뭘 쓴다 했어? might를 may하고 might하고 전부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인데 may보다는 might가 조금 더 자신감이 없는 느낌이다. 조동사가 뭐 하는 일을 한다 했어? 조동사는 문장의 분위기와 느낌을 달라지게 해주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뉘앙스의 차이라 하죠. 메인은 조금 더 확신 있는 뉘앙스, 마이트는 조금 더 확신이 없는 뉘앙스, 머스트는 확신에 차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뉘앙스, 켄트는 고개를 아주 세차게 가로지르는 뉘앙스. 그럴 리가 없어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허락하는 메이도 배웠죠. 뭐뭐 해도 된다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으면 써라. You can use my computer. 자, 이 can 배웠을 때 그거 몇 가지 따졌더라? 세 가지 따졌죠? 그쵸?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허락. 그쵸, 이거 허락이죠. 해도 돼, 이 말. 그쵸? 그러니까 허락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까도 했죠? You can use, you may use my computer. 그러니까 you are able to use가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You may use my computer. 하나 더 가르쳐준 것 같은데 허락할 때 혹시 기억나나요? 그새 기억이 안 납니까? would. 아, would도 그렇다 했습니까? 아, request 하는 거군요 이게. Be allowed to. 그렇죠. You are allowed to use my computer도 된다 했죠. allow가 뭐하다요? allow. allow. 그럼 허락, 네가 허락하는 거야? 허락 받는 거야? 그러니까 monte 수동태로 you are allowed to use, be allowed to를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she may want be alone. 일단 뭔 소린 것 같아.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을 원한다는데 may가 붙었으니까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을 she want be alone을 원할지도 모른다죠. 원하지 않는다야. She doesn't want to be alone이야? 원할지도 모른다. 그럼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할지도 몰라 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She might want to be alone. 그냥 혼자 있고 싶을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turn up the music? 하고 있네요. Can I turn up the music? 그러면 can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할 수 있다, 능력이야, 해주세요, 요청이야, 해도 된다, 허락이야. 뭐야 이거? Can I turn up music? 허락. 허락이죠, 허락. 해도 될까요?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May I turn up the music? Can I turn up the music? 하나 남았네. Could I turn up the music? 어쩜 저렇게 답이 아닌 것만 골라서 얘기하는 특이한 능력이 있을까? 허락 3종 세트였죠. 요청 4종 세트였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해주실래요? 네가 유가 해주실래요? 4종 세트 Can I turn up? May I turn up? Could I turn up?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허락할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꺼도 돼. 뭐였어요? Yes.
Yes, you can. Yes, you may. Yes, you could죠. 근데 이거 똑같은 표현은 너는 싫겠니? 너는 싫겠니? 너는 싫겠니? 너는 싫겠니? 만약 내가 TV 음악을 끈다면 만약 내가 음악을 끈다면 If I turn off the volume. 이것도 똑같이 내가 음악 좀 꺼도 되겠니?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음악 꺼도 된다라는 대답은 뭐라고? No. No. You don't. I don't. 너는 싫겠니? 아니, 난 싫지 않으니까 꺼도 돼. 됐습니까? 이거 이제 곧 나오게 될 대화 파트예요. 됐습니까? 네, 조심하라 했습니다. Do you mind로 상대방에게 내가 할 행동을 허락받을 때는 너는 싫겠냐,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너는 싫겠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 난 싫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내가 허락을 받은 거다. 하지만 Can I turn up the music 했을 때 Yes you can 이렇게 해야지 허락받는 거죠. No 했을 때 허락받은 게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학교에 결석했을지도 모른다니까 He may be absent from school 하면 되겠죠. He may be absent from school. 그러면 이 may가 지금 추측이죠? 그쵸?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He might be absent from school. 이것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능한 게 뭐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가 학교에 결석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그러면 he might be absent from school, he may be absent from school. 또 하나 뭐 it is possible that he is absent from school.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뭔가 자신이 말한 것에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It is possible that. It 뭐 하는 뜻이야? 아, 그건데? 뭔데? 어? It is possible that he is absent from school. It 뭐 하는 뜻이에요? 이거 가주어고, 이게 요 덩어리가 진주어죠, 진주어. 그가 학교를 결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 possible한 일이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possibility의 표현이랍니다. possibility의 표현. possibility가 뭘까? possibility. 가능성이죠. 명사죠. 딱 봐도 생긴 게 명사 아니냐? 가능성. He may be absent from school. He might be absent from school. It is possible that he is absent from school.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비가 올지도 몰라. 비 내리다가 뭐예요? 비 내리다. 동사부터 만들어야죠. 비 내리다. 그렇죠. 그러면 it might rain later 하면 되겠죠. 그럼 might가 지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might 대신 쓸 수 있는 거 네? 저기요 아저씨 might 대신 쓸 수 있는 거 may가 있죠. It may rain later. 또 가능성 있는 거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It is possible that it will rain later. 이것도 가능하겠죠. It is possible that it will rain later. 나중에 비 내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It is possible that it will rain later.
It might rain later. It may rain later. 자, 그리고 absent에 대해서 좀 이따 뭔 얘기 할 것 같지 않나요? 네 번째 얘기하겠죠? 이번에도 얘기하면? 아이고, 펜이 너무 얇다. 조금만 더 볼게. 그 다음에, 제가 창문 열어도 될까요? 라고, 뭐, 허락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열어도 될까요? May I open the window? 하면 되겠죠. May I open the window? 그러니까, 허락이니까, 이 May I open the window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더라? 뭐가 가능하다? Can I open the window? May I open the window? 하나 남았네. Could I open the window? 있습니까? 오, 이렇게 뭐 트리거를 씹어줘야지 튀어나옵니까? 자동으로 나오면 안 될까? 그쵸? May I, can I, could I? 상대방에게 허락받는 표현이었죠. Permission 받는 표현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가져줬는데. 허락하다가 뭐였더라? 허락하다? 응. Be allowed to.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생각해 두시고요. 묻는 문장이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뉴스는 사실 알지도 몰라. The news may not be true. 하면 되겠죠. 그러면 추측이니까 the news may not be true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The news the news might not은 줄여 쓸 수 있나요? 아니요. The news mightn't be true. 이거 might not은 mightn't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The news mightn't be true. The news mightn't be true. Might not be true, may not be true. Okay, 추측이니까 하나 더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그럼 아까 하기로 한 거. Absent 뜻이 뭐예요, absent? Absent 뜻이 뭐예요? 결석한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 뭐 이름 화살표 그리겠죠. 반대말 뭐냐고. 네. 반대말 뭐였더라? Present. 그렇죠. Present. 선물 말고 보여주다 제시하다 라는 뜻도 말고 그런 뜻도 있지만 출석한. 그러면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가 뭐였더라? 수거도 있는 아이죠.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는 뭐였더라? Be present at. Be present at. 그렇죠. 그러면 be present at은 형용사를 가지고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한 거고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라는 말도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동사로서 출석하다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가 뭐였더라? attend attend 조심해야 될 게 뭐였더라? attend the meeting이야 attend at the meeting이야 attend The 여기다가 전치사 쓰면 안 된다. 마치 누구처럼? 비디처럼. 엔터처럼. 엔터 인투 더 룸이 아니고 엔터 더 룸. 비짓 투 코리아가 아니고 비짓 코리아. 엔터 어텐드 앳 더 미팅 아니고 어텐드 더 미팅.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 어라이브 앳이야. 어라이브야. Arrive at reach Asia reach ya. Reach. Reach는 전치사 안 쓰고 attend는 전치사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자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문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be absent from이라는 수거도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 be absent from.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 단어로 같은 말이 뭐였더라? 뭐뭐를 빼먹다 그쵸? He may miss the miss school 됐습니까? miss가 그리워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건너뛰다 빼먹다 라는 뜻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3으로 올라가니까 수업의 밀도와 내용이 많아지고 중요한 내용들이 이전에 배웠던 거 자꾸 써먹도록 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It might rain later. 같은 표현 It may rain later. It might rain later.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였더라? It is possible that it will rain later. 된다 했죠. 그 다음에 Can I, may I open the window? 이게 허락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죠? Am I allowed to open the window? 또 똑같은 뜻이겠죠. 수동태의 무슨 문? 의문문이죠.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이 되겠죠. 제가 허락 받습니까? Am I allowed to open the window? 다음, The news may not be true. The news might not be true. 같은 표현은 추측하고 있네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은 표현이 뭐야? It is possible that the news isn't true 하고 갔죠. It is possible that the news isn't true. 잠시. You may take my umbrella. 이거 딱 보니까 요 뭐야 그 허락인 것 같아, 추측인 것 같아. 뭐하니 이가가 나중에 찾고 못 찾는데. What are you looking for? You may take my umbrella. 이거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너는 내 우산 가져가도 돼.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You can take my umbrella. 그렇죠? You may take your umbrella. You can take my umbrella. 허락해주고 있죠. You are allowed to take my umbrella.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나 may I watch TV now? 이거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이 어떠세요? 제가 지금 TV 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Can I watch TV now? Could I watch TV now? I가 들어왔을 때 허락받을 땐 세 가지 표현이 있죠. Can I? May I? Could I? Could I watch TV now? May I watch TV now? 오케이. 필요한 거 다 적었나요? 계속 갑니다. Andy might be at the park now. Andy는 지금 공원에 있을 것이다. 있을지도 모른다.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추측이니까 Andy might be도 되고 Andy may be at the park now도 되고 It is possible that Andy is at the park now도 되죠. It is possible that 가능성에 추측에 may might 허락에 can may.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허락 받으니까 can I get in there?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Can I get in there? 허락이니까 또 may I get in there? Could I get in there?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뭐, can I come in there? Can I get in there? 뭐 get in 하면 어디 들어가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적합하네요. 그 다음에 네가 틀렸을지도 몰라. You might be wrong. You may be wrong.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죠. 틀렸을지도 몰라. 됐습니까? 오케이. 오, 왜 이렇게 필기를 많이 났어? Must 하고 have to는 뭐 할 말이 많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덜한 것들 마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의 워크북들 꼭 공부 다시 하시면서 워크북 풀이 하시면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